半身戻ってました。
Thank you.
틀이라고 잡았어. 그래가지고 걔가 틀 잡은 거 토대로 내가 다 수정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망치는 게 내가 진짜 나오는 거야. 그걸 꼼꼼히 보고 엄청 그런 거 정말 해? 캐리어를 내가 아, 이거 없었다.
아, 약간 얘가 나가도 상관 좋아. 내가 혼자 보고 나 혼자 약간 아, 근데 이거 포기할지 몰라.
Thank you.
통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객실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어린이도 객실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먹으러 가서 하나 사. 아까 지금 했어요.
여권을 내리실 때는 안전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대관역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9시 52분에 대전역을 출발해 동대구역을 거쳐 부산역으로 가는 KTX입니다. 부탁말씀드립니다. 휴대전화 목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고 통화를 할 때에는 객실과 창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어린이도 기침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차는 10시 35분에 동대구역을 출발해 중간 정차역 없이 마지막 역인 부산역으로 가는 KTX 17 열차입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휴대전화 빗소리는 진동으로 바꾸고 통화를 할 때에는 객실과 평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객실 안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고 어린이도 객실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역인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한국철도를 이용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철도는 고객님의 행복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도록 작업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차라리 물건을 내리실 때는 안전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역인 부산역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가 손 들고